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재외국민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양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 지금 처음에 이렇게 사자 형상의 그림이 있죠. 근데 사자 모양인데 디자인이 한양이라고 하는 글자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즉 3특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 교육 과정은 거기에 맞춰서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양대는 필기 시험을 보던 예전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서류 평가를 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커트라인이나 학교의 위상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모집 요강도 그에 맞춰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뒀습니다. 공통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중고교 과정 3특, 그 다음에 전 과정 12특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놨고요. 어머님들께서 이 모집 요강을 좀더 자세히 읽으시면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전형 일정을 먼저 보면 1단계 원서 접수가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이고 온라인 스캔 업로드가 7월 8일까지입니다. 근데 한양대학교 전형 일정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1단계를 발표하고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단계에서 원서 접수를 새로 합니다. 7월 27일부터 해서 7월 29일까지 새롭게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이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고교 과정, 즉 3특에만 해당이 되고 전 과정, 12년 전 과정은 1단계 없이 바로 한 번에 원서 접수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교 과정 3특과 전 과정 12특이 구분되어서 일정이 되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예과의 경우는 3특, 12특 마찬가지로 똑같이 3특, 12특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서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의예과에서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서류 원서 접수, 서류 제출 이런 부분이 3특에서는 따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스캔 업로드하는 부분도 7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돼 있다 하는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특별하게 좀 체크를 해두시고 서류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8일이죠. 9월 8일 날. 그래서 등록은 이제 예년 같으면 전자문서 이런 게 없었고요. 예치금을 내는 거였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여러 대학에서 전자문서 등록, 즉 예치금을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전자문서 등록을 해서 내가 한양대학교에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하고 만약에 전자문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즉 한양대학교에 나는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 전자문서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등록 충원을 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추가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추가 모집이 27일까지입니다. 즉, 12월 20일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추가 모집을 시작해서 12월 27일 월요일까지, 그때까지 9시까지죠. 9시까지 하는데, 미등록 충원은 보시는 것처럼 3특만 진행을 하고 12특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고교 과정, 즉 3특 학생들에 있어서는 2단계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 다시 한번더 표시를 해놨어요. 3특의 학생들 중에서 의예과를 제외한 일반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와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및 목록표를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7월 30일까지 따로 제출하고요. 따로 제출하고 기타 활동 증빙 서류나 목록표는 1단계 때 미리 지금 여기 의예과나 12년 전 과정과 똑같이
1단계 때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서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예년과 같이 여러 개의 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개의 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어머님들이 보시면 예전에 있었던 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과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라고 하는 과가 새로 나와 있는데, 중고교 해외 이수자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선발하지 않고 12년 전 과정에서만 4명을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만 조금 다른, 새로 생긴, 새로 학생들을 받는 과고요. 3특에서는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의예과는 한 명으로 정해져 있죠. 한 명으로 정해져 있고, 뒤에 보시면,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의예과 12특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한양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집 인원이 이렇게 29명, 그 다음 24명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과, 문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계열별 모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열별 모집이란, 여기 이과 전체, 즉, 공대, 자연대, 생과대, 간호대, 의대까지 다 포함해서 29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의예과 1명, 뽑고 나면 28명이죠. 나머지 28명을 가지고 이 자리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이런 데를 많이 쓰게 될 텐데, 기계공학과 같은 곳에 맥시멈 14명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등수로 시험, 이 서류 평가하는 아이들 중에서 3특 중에서 27등, 28등까지 됐어요. 됐더라도 기계공학부에 14등 안에 들지 못하면 선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열별 모집은 내가 지원한 과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하고 경쟁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성적 순으로 쭉 나서기 때문에 사실 눈치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적습니다. 학과별 모집 같은 경우는 눈치 싸움을 조금 해볼 수 있지만, 계열별 모집은 소신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좋은 아닌 좋은 이렇게 드리자면, 과 단위가 좀큰 곳에 지원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학생이 꼭 가고 싶다. 네. 그래서 미래자동차학과라든지 바이오메디컬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과들은 꼭 나는 쓰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학생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이런 계열별 모집에서 벗어나서 그냥 직접적으로 딱세 명만 이렇게 뽑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학과 선발이라고 볼수 있겠죠. 2022학년도 올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고교 과정에 1, 2단계 접수한다는 것. 네. 12특은 그냥 1단계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온라인 업로드만 진행한다. 네. 그래서 우편이나 방문 제출 이런 거 없다는 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업로드 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최종 등록할 시에 원본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로드할 때는 이런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맨 마지막에 등록할 때이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는 원서 접수 때 했던 서류하고 좀 다른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합격이나 입학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 취소한다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영사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어머님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준 PDF 파일 서류라든지 전자문서, 디지털 문서 이런 것만으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12특 전 과정의 경우는 어학능력 기준, 토픽이나 토플, 탭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예, 네. 필답 폐지됐죠. 면접도 폐지됐고요.
이 삼특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중고교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필기 시험 보는 거였었는데 이게 폐지돼 버려 인해 가지고 서류 평가로 전환했다. 뭐 2~3년 전부터 계속 한양대가 서류 평가로 넘어서는 건 아닌가, 돌아서는 건 아닌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실행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양대의 위상이 예전에는 필답고사를 보는 친구들에게는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균관대와 같은 형태의 순위를 좀 가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같은 싸움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도 필답고사가 폐지됐어요. 폐지됐고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중고교와 전 과정 전부 동일하게 서류 평가와 면접으로 돌아서게 되어서 이 부분도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가 바뀌었는데 간호학과는 예전에 인문과 자연을 이렇게 뽑았었는데 지금은 자연계열만 뽑습니다. 자연계열은 사실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문과 이과의 구분이 정확하진 않지만 자연계열이라고 했을 때는 들어야 되는 어떤 과목들이 있죠. 과학 과목들이 충분히 고등학교 때 이미 이수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문과 쪽 과목들을 좀더 많이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간호학과 지원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지금 신규로 모집합니다. 이게 지금 전과정 이수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전과정 이수자에게만 해당이 돼서 새로 신규로 모집하는데 12년 전과정 학생들 중에서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도 12년 전과정만 뽑는 비슷한 학과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자극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양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학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명을 바꾼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대 전기 생체공학부 생체공학 전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바이오메디컬 공학 전공으로 바꿨어요. 이 바이오메디컬 공학으로 바꿨다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바이오메디컬이 굉장히 좋은 과이고 또 앞으로 미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과 이름이 이제 생체공학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잘 이렇게 어필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메디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보여지고요. 바이오메디컬은 앞으로 선도 산업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삼특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관심 있는 친구들 지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학과도 비슷한 형태 그런 개념으로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학생들을 많이 끌수 있는 쪽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실제로 그 과에서 하는 부분도 매니지먼트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 또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과에 대해서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삼특에서 올해 이런 주요한 변경 사항이 있다는 것 보시고요. 선발 방법 및 전형 요소 보시면 중고교 전과정은 서류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단계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뀐 부분이죠. 근데 삼특이던 전과정은 전부 서류 평가 100%를 가고요. 의예과만 면접이 있습니다. 의예과만 면접고사를 본다는 것. 이거는 삼특, 12특 상관없이 면접고사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악대학 중에서 무용학과만 작품 심사 100%입니다. 네, 다른 건다 보지 않는데 3특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1단계, 2단계로 나눴을 때 과연 1단계에서 얼마만큼 뽑을 건가? 네, 5배수라고 지금 나와 있죠.
5배수 4배로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년의 경우 문과에서는 주로 3배수를 선택했고요. 이과에서 이제 5배수를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1단계를 넘어갔었는데, 지금 3배수가 없는 상태, 그냥 5배수로만 1단계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희망 고문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1단계를 뽑히면 3배수 정도였으면 거의 합격할 수 있는, 최종으로 가면 교차 지원한 학생들이 한 개의 대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거의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았었는데, 5배수로 합격생을 발표를 해주면 실제로 합격하지 못하는, 최종 단계에 가서도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희망 고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를 붙었다라고 해서, 1단계를 통과했다 했고 해서 최종 합격이 될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추가 또는 추추가까지 갔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의예과의 경우는 한명딱돼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전체 정원 2%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메디컬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쪽에서 보시면 요거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생활과학대학의 의료학과, 그다음에 실내 건축 디자인, 그 다음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연극영화과까지, 이렇게 네 개의 과가 전부, 다른 대학에서 보면 예술대학이나 또는, 실기를 볼수 있는 그런 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전부 인문대학으로 속해 있어요. 인문대학으로 속해 있다는 뜻은 이 과들은 전부 그냥 서류평가만 한다라는 뜻인 거죠.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뭐 대학에서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요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실기 없이 선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선발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문학부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실기를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사실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삼특에서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이미 뭐다 알고 계실 거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든지 아니면 대교협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날수 카운트하는 방법이나 또는 체류와 또는 근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약간씩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분의 3 또는 3분의 2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이나 대교협에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규 과정 내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서명 자료를 가지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학교 방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기 기간 중인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던 경우, 아마 많이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반드시 서명 자료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서명 자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적 증명서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적 증명서라는 게 학교장이 발급한 거라든지 또는 재직 회사가 발급했다든지 공문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이메일 같은 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 직접 문의하세요. 직접 문의해서 우리는 공문을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았다. 그런 경우에 좀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오는 이런 부분, 체류 기간 이런 것들은 좀 어머님들이 꼭 계산하시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 해외 체류 기간에 있어서 출입국 증명서 상에 출입국 사실 기록을 근거로 일 단위로 산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국일만 해외 체류 일수에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국 날짜는 계산하지 않고 들어온 날짜를 체류 날짜로 생각한다. 이런 건데, 이게 어떤 학교는 물론 똑같은 결과지만 어떤 학교는 2분의 1씩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우리 집의 경우는 딱 3년이야, 딱 365일이야. 뭐 이렇게 위험한 경우는 꼭 확인하셔서 대교협에 또는 대학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교 과정 해외 입학 즉 3특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보시면 이 중고교 과정에 있어서 제출 서류를 지금 1단계와 그다음에 이렇게 2단계로 나눠 놨어요. 이게 한양대가 굉장히 특이하게 해 놓은 부분이라서 어머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3특만 그렇습니다. 3특만. 1단계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지금 동그라미가 딱 이렇게 밖에 없어요. 어디냐? 입학 원서. 근데 입학 원서는 지금 원서 접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돼 있으니까 원서 접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동그라미죠. 요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 아셔야 될것 같고, 의예과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3특이, 이제 그냥 3특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요. 그냥 의예과, 3특 의예과의 경우에만 자기소개서를 1단계 때 접수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라고 하는 게, 이거는 원서 접수해서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는 건데, 그냥 목록표예요. 표지. 표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이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해서 따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요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서 1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보시면 교내 수상 자료나 공인 어학 성적, 그다음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각종 자격증, 기타 활동 등이 다 들어가는데 뭐가 안 들어가냐면 추천서가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재외국민 전형에서 굉장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천서가 거의 사라졌어요. 많은 학교들이 추천서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성균관대학교를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학교도 서류상에는 없는데 기타 서류 난에는 있어요. 그 얘기는 기타 서류에 이제 제출해도 된다 이런 거지만 한양대 그리고 고대 뭐 연대 다 추천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제출해도 평가하지 않겠다. 한양대도 지금 추천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머님이 꼭 확인하시고 뭐 추천서 내면 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천서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서류들 여기 나타나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 더 넣으시면 좋겠고요. 위에서부터 서류 좀 다시 보실까요? 여기 나온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나 외국 학교 조사 표 이런 게 전부 다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되어 있고요. 학력조회 동의서 1에서 요거는 원서 접수하면 만들어지는 서류인데 출력해서 자필 서명해서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하는 게 언제냐면 2단계 때 업로드하는 거죠. 그래서 재학한 모든 외국 학교에 대해서 작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외 한국 학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출입국 사실 증명은 학생, 부, 뭐 모두 다 내야 되는데 모두 되는데 출생일부터예요. 출생일부터. 부모님은 외국 학교 재학 기간부터 중고교 시작부터 이렇게 기록을 제출하는데 5월달 이후 그러니까 지금 원서 접수가 나온 아니요. 모집 요강이 나온 지금 5월부터 발급한 것을 인정하고 이전에 혹시 발급해 놓으셨던 것들은 이제 의미 없는 게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요것도 다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 이것도 원서 접수하면 나오는 서류이고요.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거 전부 다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재학 성적 증명서, 중학교 재학 성적 증명서, 이렇게 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나 또는 졸업 증명서, 재학 증명서, 이런 서류들 전부 다 2단계 때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자들이 연월 1이 다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갔고, 몇 월, 며칠 날, 뭐, 재학했다든지, 전입했다든지, 전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요새, 왜냐하면 이게 삼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뭐 없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받아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받아놓은 서류인데 그게 없다. 그러면 새로 발급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부모 중 1인 재직 경력 증명서. 예전에는 이제 보호자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호자는 많이 없어졌고요. 그냥 부모 중에 한 분이 근무하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근무 기간이 연, 월, 일 모두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해외 파견하신 분들 꼭 내셔야 되는 서류고요. 요거는 은행에서 직접 떼어줍니다. 그 다음에 현지 취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요 서류들이 필요한데, 요건 또 뒤에 나옵니다. 한번더 보시면 좋겠고요. 세금 납부 증명,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이런 경우에 회사 법인세 납부 이력이 없거나 또는 회사에서 이 서류 주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뒷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이거는 재외공관이나 외교부에서 발행합니다. 해외 나갔던 첫 출국 일자가 찍혀 있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해외 나갔던 첫 출국 일자 또는 그 국가에 첫 입국했던 그 입국 일자가 찍혀 있는 여권. 옛날 여권인 거겠죠? 네. 그 여권이 있어야지 등록이 가능하고 등본이 떼어집니다. 그다음 학사 일정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특 자격 요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학년이 필수예요. 그래 다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기 개시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아이가 다니던 그 해의 스쿨 캘린더를 지금 구하지 못하겠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년에 그거를 미리 준비 못했다. 뭐 그런 경우도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예년 것못 하신다면 이제 최근 것이라든지 뭐 예전 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3특이 빡빡하게 날짜가 딱 맞추는 그런 경우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아이가 있었을 때의 학사 일정표를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자기소개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이렇게 쭉 있는데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서는 꼭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개인 제작한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다음에 축소 복사나 재편집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또는 비문서 형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요 밑에 또 18번에 가서 또 네. 다시 한번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서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건 결국 뭐냐면 1단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2단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제출과 관련돼서 변경 사항이 지금 온라인 업로드 하는 건데 전부 다 PDF 파일로 스캔해서 내야 됩니다. PDF 파일로. 그래서 일단 원서 접수할 때는 그냥 업로드 하신 다음에 합격하고 그다음 내가 한양대학교에 정말 등록할 거야. 그럴 경우에 모든 서류의 원본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최종 등록을 했는데 원본 서류를 제출한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는 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또 설명에 빠뜨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한번더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12년 전 과정의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오피셜 트랜스크립트 이게 한 페이지짜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머님들이 가끔 이렇게 스쿨 리포트를 내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코멘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학교에서는 오피셜 트랜스크립트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경우에만 스쿨 리포트를 낼수 있다고 돼 있는데 스쿨 리포트는 사실 영사 확인받고 이러려면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최종 이수학기 교과 성적을 포함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맨 마지막 학기 맨 마지막 성적표가 완성이 되지 않고 대학에 업로드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입학처에다 연락해가지고 언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IB 하는 학교들 또는 A레벨 하는 학교들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뭐 IB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패스워드나 IB 아이디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죠. 법인세를 잘못낼 경우, 네. 중국에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네. 개인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돼 있는데 심지어 어떤 학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법인세 내세요. 뭐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이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내용들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는 최대 15개에서 30페이지 이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외 한국 학교의 경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명시된 거를 별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공인어학 성적이나 표준학력평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옵니다만 어떤 걸낼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출된 성적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단이라는 게 뭐냐? 결국 제일 좋은 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인 거죠. 사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대학에서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주지 않는데 임의적으로 성적을 확인했다 이러면 그건 개인정보 침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시면 대학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코어 리포팅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원본 내기가 참 힘들고 그러니까 스코어 리포팅도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제 문제는 성적을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성적이 뚝 떨어졌을 경우 성적이 올랐으면 더 해피하겠지만 성적이 뚝 떨어졌을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럼 사유서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사유서는 이제 이런 경우 지금 보여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유서를 꼭 제출해야 되는데 특히 한 학기가 빠졌다든지 중복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머님들이 꼭 사유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실 건데 예전에는 이제 학제 차이로 인해서 결손이 생기거나 중복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꼭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회에서 양식 있나요?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 쓰시면 되고요. 양식이 없으면 그냥 어머님들이 자필로 쓰셔도 됩니다. 전형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에서 서류평가 20%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서류평가 20%라고 하는 의미는 3특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아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생각보다 3특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체류 일자라든지 또는 학생의 등교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3특 자격이 안 되는 경우로 이래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그래서 실시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평가 내용에서 보시면 1단계에서는 낼수 있는 게 고등학교 성적 증명이랑 기타 활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과정,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학업 역량. 이 부분은 아마 제일 중점적으로 볼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2단계에 가서는 이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합치, 제출한 서류가 진짜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더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의예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른 게, 3특에서도 조금 다른 게 어떤 거냐면, 물론 당연히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의 이수,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적성, 적성, 인성,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이런 걸 보겠다. 이런 걸 보겠다라고 하는 게좀더 특이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면접에 가서도 기초과학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인성 및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고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미등록하는 일정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과정 이수자는 사실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6월 달에 나오는 9월 전형의 입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올해의 상황으로 본다면 12년 전과정 학생들에게 조금 더 문호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이제 어학 능력 기준 이런 거 없어졌고요. 그다음 12년 전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9월 전형 같은 데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서, 3특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윗부분 이런 설명, 업로드하는 이런 것도 다 비슷한데, 단지 이게 이제 1단계에 해야 된다 하는 거를 1단계 때, 7월 5일, 7월 8일 이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세터민 전형이나 이런 건다 빼고요. 뒤에 이제 서류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의 변경사항 보시면, 이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의예과는 3특은 폐지한다. 3특에서는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들 12특만 뽑았는데, 이제 3특과 12특 이렇게 나눠서 뽑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UA나 또는 진학 어플라이 이런 데서 하실 때 하시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학 원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원서 접수하실 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자 개심사 신청서, 이것도 원서 접수할 때 하시면 이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12년 전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재학 기간 이런 게맨 마지막에 총 재학 기간이 12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방학이나 또는 전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될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외국 학교 조사표, 이것도 하면 다 됩니다. 원서 접수할 때다 이런 사항들 다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전에 좀 알아두시는 게, 우리 아이가 다녔던 학교의 주소,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팩스번호 꼭 알아두세요. 팩스번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 있어도 제일 좋고요. 팩스번호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팩스번호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이런 거꼭 기재해달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력조회 동의서, 우리 학생들 거 쓰는 거 칸. 그 다음에 학력조회에 의뢰서
네, 이렇게 있는데 학력조회 의뢰, 학력조회 동의서는 한장 쓰시면 되고요. 학력조회 의뢰서는 해당되는 학교 다 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해외 학교 있죠? 우리 자녀가 재학했던 학교 전부 학교당 하나씩 다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써야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요 빨간색 칸에 우리 학생 이름 해서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다른 거에 손 대시지 마시고요. 빨간색 칸만, 네, 여기 있는 빨간색 칸만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것도 사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학생들 서류나 뭐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볼수 있죠. 그다음 이제 자기소개서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 쓰시고 지금 뒤에 가면 이게 중고교 과정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라고 돼 있고 의예과와 정교육 과정의 경우는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 꼭 확인하시고요. 분량이 좀 줄었어요. 개교에 비해서 자기소개서 양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좀 줄였는데 이제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그래서 학습, 교내 활동 이렇게 써 1,500개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국제학부만 영어로 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한글로 쓰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800자. 네, 이렇게 1,500, 800. 그다음 하나 더 이제 1번, 2번이 대교에서 나오는 공통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한양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도 이제 1번과 2번을 써두면 네, 비슷하게 다른 대학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이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지금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800자인데 요세 가지 질문에 답을 잘해서 자기를 좀 어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까지 이렇게 나왔죠. 네, 그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서류 작성 및 유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뒤에 보면 요 목록표가 나와요. 요 목록표를 꼭 1단계 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 15개까지 15가지 그다음에 이게 30매죠. 매수로 30매입니다. 그래서 요 목록표를 다 써서 스캔한 다음에 업로드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항목별로 30자 그 제목을 포함해서 30자 이내로 써야 되고 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쭉 페이지를 써서 여기 쭉쓴 다음에 토탈 페이지 수가 30매를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뭐 여기 무슨 활동 뭐 또는 어떤 서류 이런 것들을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낼수 있다. 기타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낼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뭘낼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앞쪽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유서는 지금 양식이 이렇게 있죠. 이 양식에 맞춰서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하시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기타를 체크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집 요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집 요강을 지난번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꼼꼼하게 잘 만들고 있어서 이 모집 요강을 어머님들이 좀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전교육 과정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중고교 과정이 아직 3특이냐 12특이냐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 놨고요. 구분해 놓은 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생활기록부가 없는 우리 해외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낼 건가 하는 부분도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한양대학교는 필기시험에서 서류 평가로 바뀌는 첫 해입니다. 이첫 해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성균관 대학교와 같은 동급 수준의 그런 아마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고 결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차이가 이제 성균관 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둘다 계열별 모집을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더 많이 생각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원 학과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서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나가는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와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서류 접수라든지 원서 접수, 뭐 서류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경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나오시지 못하고 또 서류를 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모집 요강을 가지고 또 성균관대학교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주의해야 될점 또는 자세히 봐야 될점 등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달,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쭉 해서 모집 요강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서류 평가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합격 소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